자, 구설초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구설초는 토종이 아니고 좀 외래종, 도입종 구설초입니다. 분홍색 구설초를 보시고 계십니다. 아, 도입종 구설초는 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흰색, 분홍색, 진분홍, 노랑, 그리고 노랑색과 분홍색이 같이 섞인 투톤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번식력이 너무 좋아갖고 올해 꽃 보고 나면 꽃 보고 씨 받은 다음에 한 구텅이로 몰아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번식력 좋아요. 이게 씨 날려서 이게 번진 겁니다. 이게 번졌는데, 어우. 많이 차지하죠. 아, 10월쯤에 종자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시 받아놨다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절초는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꽃. 꽃은 차나 술 담금주로. 잎은 나물로, 뿌리는 약재로 사용하죠. 하나 버릴 거 없는 구절초. 구절초가 아주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노랑색은 아직 안 폈어요. 노랑색, 진분홍, 그리고 투톤은 아직 안 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피겠죠? 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